지난해 국내 기업이 6년 만에 가장 적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상용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 13,429곳의 총 매출액은 2,360조 원으로 전년 대비 3.2% 감소했습니다.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총 9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.9% 줄었습니다. 이는 2014년 91조 4천억 원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기업 순이익이 100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도 6년 만에 처음입니다.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의 순손익이 3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86.9% 급감했습니다. 이번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입니다.